네, 안녕하십니까. 시사타파 TV 시청자 여러분, 벌써 완연한 봄이 됐는데요. 저희 스튜디오 바깥에도 지금 벚꽃이 간간이 보이는데, 원래라면 저희가 벚꽃놀이도 하고 뭐 피크닉도 해야 될 텐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또 벚꽃놀이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가 또 연장이 됐죠. 그래서 꽃놀이 하고 싶은 마음이 참 있지만 이렇게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도 듭니다. 그래도 하루 확진자가 이제 50명 미만으로 이렇게 며칠 지속되었고, 그리고 또 그중에 대부분이 다수가 이제 외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이라 어느 정도 진정세가 이제 왔다고 이제 당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고생해 주신 이제 질병관리본부 분들이나 정부, 그리고 또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몸소 실천해 주신 저희 우리의 시민 여러분들의 다 시민의식 덕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또 안타깝기로는 그 영향에 있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외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24% 정도라고 하는데요. 평소에는 40%에서 45% 정도가 재외국민 선거율이었는데, 사실 이걸 투표율로 나누면 여당의, 그러니까 민주당의 100표, 200표 정도로 한 불리한 요소가 될 거라고 계산이 좀 되는데, 미미하긴 하지만 지금 대부분이 수도권선 초박빙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투표장 가기를 망설여 하시는 분들을 많이 투표장으로 끌어오시는 게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제 앞에 말이 길었고요. 안지구 소장님 역시 나오셨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임세은 MC와 함께 방송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시사타파 TV 시청자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은 안진걸입니다. 어저께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을 12번째 고발을, 우리 시사타파 TV 시청자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응원과 응원으로 잘 하고 왔습니다. 그가 지금, 선거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역구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는데, 자신의 비리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MBC 뉴스가 모두 다 가짜 뉴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민주당이랑 짜고 정치 공작을 벌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인데요. 어저께 12번째 고발 잘 하고 왔다는 거, 방송 도입 초기에 이렇게 힘차게 말씀드리고,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미래통곡당, 미래통닭당 완전히 청산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해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인사말이 조금 짧으셨네요, 다행히. 그러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또 지난번에 저 권지웅 비례대표 후보가 또 나오셨죠? 그래서 오늘도 정우식, 좀 번호가 뒷번호라서 안타깝긴 한데, 정우식 저희 더불어 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박수. 임세훈 아나운서님과 그리고 아나운서는 아닌데. 네. 학교 다닐 때 아나운서셨대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를 해도 되죠. 그리고 안진걸 소장님과 방송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26번 재생에너지 경제 전문가. 태양광 업계에서는 그리고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저를 태양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우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태양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태양광. 그렇죠. 예. 근데 태양광을 넘어서 태양왕. 그렇습니다. 아, 좀말잘 짓는데. 예. 아니, 방금 우리 댓글 중에 그 일편단심 오매불망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1번 찍고 5번 찍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더불어 1번 찍고 5번 찍고. 또 일편단심 오매불망. 저희가 또 선거가 1월 10, 아니, 4월 15일이잖아요. 1-5예요. 지역구는 1번, 비례는 5번. 또 4-1-5. 그렇죠. 4, 5, 1 합치면 4-1-5. 또 오잖아요. 네. 와, 여러 가지가 그렇죠. 많네요. 의미가 좋죠. 5번 꼭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 5번. 네, 맞습니다. 정우식 부님 나오셨는데요. 네네. 굉장히 예전에 그 학창시절에 네네. 전설적인 민주 투사하셨고, 제가 1학년 때, 아. 1991년 1학년 때, 네. 우리 정우식 부님을 거리에서 투쟁하다가 수백 번 봤습니다. 정말 전설적인 거리의 민주화 투사였고요. 거리의 예, 선배님이신 그 건가요? 다음에 굉장히 깨달음이 깊으셔요. 네. 그래서 아. 불교계로 또 투신하셔서
스님은 아니지만 거의 스님과 비슷한 수행자적 삶을 사시고 불교 환경운동, 불교 청년운동, 불교 신자 사회 참여운동을 쭉 해오셨어요. 아, 그러면 네. 고기 안 드시나요? 아, 먹습니다. 아, 지금, 네. 지금은 드시는 네. 거예요? 요즘은 아. 스님들 중에서도 일부러 네. 찾아서는 먹질 않는데 아. 이제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좀 본인 소개를 좀 네. 아까 이제 간단하게 이제 태양광협회 태양광산업협회 태양광산업협회 상대 굉장히 유망한 사업이잖아요. 네네. 좋은 사업이고 에너지 네네. 문제에 대한 인데 그것만 해주셨는데 그냥 네네. 좀 이렇게 본인 인생 역정을 말해주시면 우리 스타트업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더불어시민당에 있는 분들이 보면 비례대표는 그렇죠. 정말 진정성 있게 사람들이 네네. 많은데 네네. 생각보다 널리는 안 알려져 있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길게 설명해 주셔도 될까요? 네. 에피소드라던가 네. 이런 것도 좋아요. 저는 그 왜 조정래 작가의 네. 태백산맥 아시죠? 네. 알죠, 알죠. 태백산맥의 본 고장이 꼬마구로 유명한 벌교입니다. 벌교. 아~ 예, 제가 거기 벌교에서 태어났고요. 네. 어렸을 적에는 쪼가 좀 야무졌나 봅니다. 네. 그래서 그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혼자 좀 서울로 유학을 온 셈이죠. 오,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결국은 초, 중, 고는 뭐 서울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청혼의 꿈을 품고 올라오긴 했는데 사실 사춘기 시절에는 공부보다는 약간 좀 괴짜라 그럴까 이런 데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는 혼자 그 4.19 수유리탑 지나서 좀 올라가면 아카데미 하우스가 있고 네. 좀 더 올라가면은 대동문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조그만 폭포가 있는데 네. 그 옆에 바위산이 있어요. 네. 바위산 중간 정도에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가 제 벗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한 일요일이면은 정말 마음이 심란하고 왜 사춘기 노도와 같은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예. 그때 소주 한 병에 새우깡을 사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주로 일요일날 거기 올라가서 그 소나무하고 벗을 삼아서 네. 소주 한 병씩을 비우고 네. 이게 고등학교 때 예, 예, 내려왔었고요. 인생 여러 가지 네, 어떤 네. 비애를 깨닫고 네. 옛날에 소리란 담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있었죠. 혹시 그것도 담배. 같이 피신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담배는 잘 안 했고요. 어쨌든 네. 술은 술술 좀 먹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담배를 어떻게 하세요? 서울 담배로 방석도 만들고 그랬는데 저희가 또 생각보다 약간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야 정말 대단한 네. 고등학교 때 그 아노미 시절에 네. 네. 아나키 아노미 네. 질풍노도의 시기에 네, 좀 그렇게 네. 보냈고 이제 대학교는 이제 동국대학교 그때는 사실 이제 불교 심오한 이제 불교 철학 불교와 철학을 같이 배울 수 있는 대학을 찾았어요. 거기 보니까 동국대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인데 그 당시에는 한 학교를 선택하고 3지망 이제 좀 점수가 높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과 안 되면 중간 안 되면 밑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좀 골 때리는 이런 기질이 있어서 철학과 동국대 철학과이면 안 된다. 그래서 다 1, 2, 3지망을 다 철학과로 하고 근데 운이 좋게 철학과에 들어와서 사실은 들어오자마자 근데 원래 철학과를 들어가려고 하는 뜻과는 달리 학생운동에 심취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이 철학적인 문제에 여기에 앞서서 이 조국의 현실이 왜 이런가에 대해서 제 스스로 답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이었는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생운동을 하면서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저는 곧바로 투신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좀 열혈 투사 이걸 많이 했었어요. 정말 대단하셨죠. 혹시 대학 때는 네네 감옥도 좀 갔다 오신 적 있어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네. 5년간 수배당하고 쫓기고 그랬는데 그때 동국대학교에 사건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반미구국전선 사건이나 한 학교인데 누가 근데 이상하게 그 이제 좀 잡힐
기회가 어떻게 보면 10대번 있었는데 네. 운이 좋아서 그런지 부모님을 잘 만나서 그런지 아. 부모님의 은덕으로 제가 그 고비고비를 잘 넘기고 대신 이제 수배 5년 하고 하다 네, 보니까 네. 김영삼 정부 막 들어서 수배 해제, 양심수 해제 이 투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 결과로 불구속 상태에서 별을 하나는 달았지만 아. 그렇게. 근데 수배를 5년간 받으면 그게 감옥 몇 년 갇힌 거나 다름없잖아요. 수배 생활이라는 게 먹지도 그렇죠. 못하고 늘 불안하고. 자가격리보다 더 심하죠. 예, 자가격리는 더 네. 무섭죠. 네. 악몽에 꾸고. 네. 네. 저도 네네. 그 2008년도 이명박 정권의 네. 그 광우병 위험 미국산 새우 묻지마 수입 네네. 투쟁할 때 뭐 거의 이제 수배 비슷한 상황에서 항의하다가 바로 구속돼 버렸잖아요. 근데 우리 아, 그렇습니다. 우리 정우식 후보님이 정우식 후보님의 절친이 네.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님이에요. 아, 맞아요. 두 분이 동국대 88학번인데 네, 네. 정우식 후보님은 동국대 총학생이라고 했어요. 아, 네. 91년도에. 네. 그 박원석 전 의원은 동국대 총학생 투쟁국장을 하시고. 맞습니다. 근데 제가 길거리에서 아. 이렇게 보는데 네. 동국대 두 분이 이제 저는 1학년 학생이고 다른 학년. 네. 저 두 분은 이제 동국대 3학년인데 네. 한 분은 총학생 한 분은 투쟁국장인데 너무 야무지게 길거리에서 막 네. 수만 명의 학생들을 잘 지휘하면서 막 체류탄이 네. 네. 엄청나게 쏟아지는데도 막 정우식 후보님하고 박원석 전 의원님하고 진격하자 앞으로 독재 정권 몰아내자 막 너무 잘하시느라고 아~ 그때부터 제가 아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했는데 사회 나와서도 만난 거예요. 어, 맞습니다. 그때 형님 후보님은 불교 청년운동 네. 박원석 전 의원님은 참여인데 제 선배로 이제 만난 거죠. 그래서 인연을 쭉 이어왔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 차분하게 말씀하시고 네네. 그러셔서 마치 이제 교수나 학자 네. 연구원 같이 막 투쟁했다는 게 사실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아니 제가 네. 사실은 뭐 상당히 거칠 때는 굉장히 거칠어서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88년 이제 1학년 때였거든요. 네, 네. 그때 열받아서 본관, 동국대학교 본관 유리창을 200장을 그냥 깨버려서 그래서 이제 무기정학 당하기도 하고 아. 사실 그 당시에는 80년대 말 네, 네. 여러 어려운 열사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89년에 기억에 남는 게 네. 이철규 열사라고 조선대학교 네. 근데 제3 유원지에서 시신으로 떠오르는데 네. 이제 수배당하고 쫓기다가 이제 이렇게 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89년도에 네, 네. 조선대 이철규 학생, 네네. 그다음에 중앙대 이나창 학생 그렇죠. 두 분이 의무사 발견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 네. 사인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요구하는 전대협 처음에 네, 네. 구국 단식 농성이 네. 명동성당에서 있었죠. 그때 네. 구국 단식 농성 대장이 동국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아. 저도 이 참을 수 없지 해가지고 명동성당에서 17일간 아. 단식도 하고 야. 그러면서 그때 단식 투쟁을 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좀 더 들여다보고 또 우리 사회의 어떤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하는 이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들어가서는 불교와 철학을 공부하는 전공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공은 석학과 짱돌 그리고 부전공은 꽃병 꽃병이라고 그러죠 화염병 그래서 이제 항상 꽃병과 화염병을 이제 전공 부전공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제가 불교계에 투신한 이유가 사실 고3 때 그 사춘기 때 고민했던 네, 네. 좀 더 이제 불교와 철학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을 학창 시절에는 사실 많이 못했어요. 네. 그래서 대학교를 마치고 만해 한용운 스님이 만든 네, 네. 조국의 자주 독립을 염원하면서 만든 네. 단체가 조선불교 청년회였어요. 100년이 된 네, 단체인데 네. 조선불교 청년회 네, 거기에 네. 조직 부장, 조직 국장으로 소위 전 불교계 투신을 한 거죠. 사회 진출을 네. 그러면서 불교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네. 시민사회운동, NGO운동을 네. 이렇게 쭉 해왔었습니다. 와, 조선불교 청년회가 지금 이름은 대한불교 청년회로 그렇죠, 바꾼 거죠. 그렇죠. 대불청이라고 하는 정말 청년단체 중에서도 정말 지조있고 네. 대단한 청년단체가 대불청입니다. 근데 제가 한용훈 선생님 이야기해서 그러는데 우리 스타트아파 독자들도 있고 시청자들도 그러니까 제가 참여연대 다닐 때 종로구 개동 43번이 살았거든요. 자취했는데 현대 개동사업 뒤에 있잖아요. 중앙고등학교 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네. 그
종로 개동 43번지가 여러분 한용운 선생님께서 종로에 사실 때 거주하던 집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서 살았어요. 그 전기를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술을 엄청 많이 먹고 자취방이니까 빤스 입고 잠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침에 공무원들이 뒤닥치는 거예요. 거기 사람이 안 사는 줄 알고 본집 옆에 사랑채에 제가 사고 그 자취를 했는데 전세 1500만 원에 월세도 없이 정말 허름한 집이었거든요. 문을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반스 입고 자고 있는데 여름에. 그래서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제가 막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네. 서울시 공무원들이었어요. 종로 개동 43번지 이 한옥이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서울에 사실 때 거처하던 곳이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 그래서 실사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 살고 있는 줄 알고 문을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문 좀 잠그셨어요. 아, 그랬나요? 그래서 제가 만해 한용운 선생님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만행을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진짜 한용운 선생님이 종로에 거기 방금 지금 써져 있어요. 여기는 이제 문화재로 지정됐어요. 지금 아무도 못 살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그 집주인은 계시는데 그 집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이 돼가지고 만해 한용운 선생님께서 살았던 곳 종로에서 사실 때 옛날 이제 백담사에도 계시고 그랬잖아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네. 거기가 백담사가 출바 본사예요. 만해가 문화재에 사셨던 분이시구나. 그래서 백담사니까 또 전두환 그 같은 사람이 전두환. 백담사에서 네. 백담사 이퀄 전두환 그러니까 백담사 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지금이라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네네. 이번에 출마하신다 그랬을 때 불교 쪽에서 네. 어떤 지지나 응원 이런 게 좀 있었나요? 사실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죠. 그러니까 전국에 계신 스님들께서 왜 자기 지역 이제 지역마다 사찰이 있잖아요. 네. 그 사찰에 계신 주지 스님들께서 자기 지역에 있는 시군구 의원 그리고 지역위원장 민주당 이제 국회의원분들한테 정우식을 선택해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또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해서 사실 국민 경선 이번에 이제 민주당 과정에서는 당대표 최고위원을 뽑는 과정처럼 80만 권리당원과 국민공천심사단을 또 모집을 해서 국민 경선 식으로 비례대표를 뽑았잖아요. 그때 국민 경선 때 굉장히 큰 위력을 이렇게 발휘해 주셨죠. 네. 그래서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고 또 물론 재생에너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에서도 또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저는 이제 불교계뿐만 아니라 제가 2009년부터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으로 있는 한국종교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 한국종교연합 현재 상임대표님은 성공의 대주교를 역임하신 박경조 대주교님이 상임대표님이고 경동교회 원로목사이신 박종화 목사님, 또 엄불교 김대선 교무님 등 7대 종교계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종교 간 대화, 운동, 그리고 화합, 그러면서 사회통합을 일고 가시는 어르신들, 종교계 어르신들 모임인데 그분들도 직접 저를 추천서를 써서 민주당에도 보내고 적극적으로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16번이었는데 아니 어쨌든 중앙위원 투표에서는 제가 인연이 좀 더 보기 부족해서 16번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례정당으로 좀 진출하면서 군소정당과 시민사회를 먼저 배려하면서 26번으로 좀 이렇게 밀려났죠. 안타깝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우리 권지웅 후보에서도 진짜 마음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22번 권지웅, 26번 정우식 여기까지 다 뽑아야 됩니다. 저희 그 중앙위원 투표할 때는 좀 조직 힘이 많이 들어가요. 무슨 맞습니다.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이런 조직이 조금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움직여서 거기서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지금 말씀 이렇게 나누는 와중에 보니까 스튜디오에 우리 더불어시민당의 최병근 공동대표님 또 오셨네요. 아유. 여러분 좀 있으면 제 끝나면 최병근 대표님 방송까지 잘 봐주시고요. 근데 마침 우리 투표장이 나왔으니까 임세은 교수님도 그때 1인 대표 행사했는데 정우식 후보 안 찍었잖아요. 저는 주로 청년 위주로 찍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기억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청년들만 응원하시던데. 제가 주로 청년을 조금 청년이다 보니까 제가 후보님을 미리 알았으면 좀 찍었을 텐데. 제가 진짜 청년 운동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느덧 장년이 되셔가지고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열린우리당 네. 서울시당 청년위원장도 했었고. 아, 그렇죠. 저 그 기억납니다. 네. 네. 기억나요. 선배님 네. 그때 네. 열린우리당 네. 그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선거 나간다고 네. 그 동작의 허동준 네. 그 아, 위원장이 네.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나가서 네. 그 미키루쿠 이상호 씨한테 떨어지고 네. 아깝게 그 떨어졌죠. 즈음에서 청년위원장 네. 하지 않았어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허동준 동작전 위원장님하고 친분이 깊으세요. 아주 뭐 같이 그러니까 네. 91년도에 같이 이제 총학생회 장단 그러니까, 네. 허동준 위원장은 우리 안진걸 소장님 학교인 중앙대학교 알겠습니다. 옛날에 의열 중앙이라고 예, 좀 민족 동국과 네. 의열 중앙이 네. 만나는 아주 사이가 불꽃이 튀었죠. 그러니까 네. 전체 이 네. 서울 시내가 아주 아주 셌죠. 중간에 네. 전진숙명까지 결합을 합니다. 아, 네. 전진숙명 하우드라고 해방이완은 없었나요? 해방이완 해방이완은 저 서부 총련에서 아, 연세대 하우드 서강대 하우드라고 투쟁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 주로 이제 저희는 한강을 건너서 숙명여대 하우드를 만나고 아. 충무로에서 동국대 하우드를 결합해서 서울역에서 아. 대규모 막 아. 수많은 수십만 집회를 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늦게 이제 자주관합 서울대 하우드랑 숭실대 하우드도 결합하고 네.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아유 이거 옛날 추억 너무 이야기 죄송하고요. 최재성 의원님이 또 우리 동국대 출신 중에는 아주 네네. 정말 영향 있는 의원님이 네. 의원님이시죠. 88년도에 이제 동국대 총학생회장 하셨고 아. 예. 진성준 후보님도 아마 동국대 아 진성준 후보님은 전북대학교 아, 아. 예. 왜 동국대로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제가 출신대 이야기 이런 거 원래 즐겨하지 않으니까 요 정도 하고요. 아, 오히려 저는 궁금한 게 후보님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청년 운동도 하셨어요. 이제 정당 청년을 하고 네네. 근데 어느 시점에 어느 날 보니까 후보님이 네네. 이제 재생에너지, 대한에너지, 그다음에 네네. 불교 환경 운동 이쪽에 이제 뛰어들고 계셔서 아, 제가 그게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또 전환이 되신 사실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불교계 기반 시민 운동을 하면서 다양한 운동을 사실 했습니다. 이제 통일, 환경, 청소년, 뭐 이제 종교간 대화 네. 운동, 사회 연대 뭐 등등 사실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했었는데요. 네. 또 가장 중점을 두고 했던 운동 중에 하나가 환경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경 스님이라고 네. 아 불교 환경 연대 네.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불교계가 95년 가야산 해인사 골프장 반대 운동 그게 환경 운동이 대중화된 네. 첫 계기예요. 그러니까 환경 운동을 주제로 해서 100만 서명 운동을 했던 게 그 가야산 행사 네. 골프장. 그때 주도하셨던 분이 이제 수경 스님이거든요. 근데 네. 그 수경 스님이 불교 환경연대 상임 대표로 계셨고, 저는 이제 사무처장으로 실무를 좀 총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애초에 불교 환경연대 제가 할 때는 방점을 불교 환경 의제 21을 만들고, 불교계에 있는 모든 사찰, 특히 조계종 사찰을 친환경 에너지 사찰로 만들려고 네. 그래서 특히 모든 사찰이 좀 태양광을 이제 설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MB께서 네. MB가 네. 그 4대강 삽질 네. 4대강 파괴 네. 이걸 했잖아요. 그래서 4대강 주기로 23조 네. 지금도 1년에 뭐 5천억 안팎의 네. 돈이 들어간다면서요. 그거를 그것만은 네. 용납해서는 안 된다. 수경 스님께서 강하게 말씀했고 저도 그 뜻을 받들어서 원래 불교 환경 의제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하려고 하던 거를 멈추고 4대강 삽질 저지, 4대강 운하 반대 네. 운동에 총력을 좀 기울였었죠. 이제 그런 인연으로 했다가 이제 그 인연으로 사실은 MB의 뒤를 이은 박근혜 후보가 나왔던 이 한나라당 네. 이거는 안 된다 해서 네. 제가 당시에 이제 대한불교 청년회 중앙회장을 하는데 말미였지만 사퇴를 하고 이제 문재인 그 후보 대선 후보 불교특위 상임 부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후보 지지 이제 불자 10만인 선언도 준비하고 2012년에 이렇게 네. 했었죠. 근데 아깝게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그렇죠. 안 됐었고요. 근데 또 인연이 이렇게 돼서 2017년 제가 불교계가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어서 불교계도 동참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문캠 불교 조직이라고 전국에 이제 좀 불교 활동가나 좀 역량 있는 분들 한 500여 명을 조직을 해서 문캠 불교 조직 활동을 하고
나중에 선거 기간에는 이제 대통령님 특보로 대통령 후보 특보로 또 불교계 주요 종단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님과의 이제 이 간담회나 연결을 하고 대부분의 시간은 이제 유쾌한 정숙 씨, 김정숙 여사님을 모시고 전국의 사찰을 돌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님께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크시더라고요. 깊게 아시고. 그래서 대선 후 그 인연으로 또 원래 하려고 했던 환경운동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 못했는데 인연이 이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핵심인 한국태양광산업협회의 상금부회장으로 가게 됐었습니다. 좀 길게 얘기했는데 그런 과정이 좋네요. 박수 한번 보내리죠. 되게 고맙습니다. 열심히 치열하게 뜻있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불교 환경운동 하시다가 환경파괴 문제에서 이명박 4대강 반대 맞서고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님 캠프에 뛰어들고 그러면서 결국 에너지 문제 대안으로 태양광 산업이 잘 돼야 되니까 산업 상금 부회장까지. 그럼 대단하십니다. 그 분야의 전문성도 상당히 갖추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저를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태양왕으로 이렇게 칭송을 하고 태양을 저는 계속 그것을 태양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태양광 선 매니아 이렇게 지금 저는 써니 매니아 이렇게 해석하고 형님은 아니, 후보님은 계속 써니 킹으로 지금 솔라가 이야기하시고. 맞지 않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이 경우는 솔라가 저는 솔라 매니아 본인 후보님께서는 솔라 킹 이렇게. 자 MC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를요? 저 우리 정우식 후보의 태양에 대한 이 애정. 그러니까 저는 이런 태양이나 재생에너지 이쪽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라서 또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정말 대단한 일 하신 것 같은 느낌은 들고 특히 신기한 게 이런 불교 쪽 활동하다가 또 이렇게 에너지 태양과 이렇게 넘어가는 요 뭐지 이 코스가 진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은 가장 친환경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원래 시다르타 태자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왜냐하면 숲에서 항상 사시고 뭐 이런 분이었잖아요. 우리 가장 친환경적인 종교 중에 하나가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생에너지 환경과 기본적으로 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랬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좀 사실 잘하는 게 조직, 정무, 정책 이 세 가지 부분에 조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재생에너지 업계가 제가 들어갔을 때는 사실 좀 따로 국밥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각자 따로 국밥이었는데 제가 들어가서 1년간 준비를 해서 한국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협의회라고 일명 재발협이거든요.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 사무총장으로도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재생에너지가 발전하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솔루션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후위기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탄소 배출 경제 시스템에서 초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탄소 배출 경제 시스템을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경제로 전환할 때 극복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30만 재생에너지인들과 함께 사실은 기후위기 대응 또 기후위기가 초래하고 있는 이 코로나라든가 이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경제로 우리나라를 빨리 전환시켜야 된다. 이런 활동들을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이제 우리가 4차 산업을 넘어서 5차 산업 갈 때는 이 재생에너지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이제 임세은 MC께도 말씀하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 대응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한국이 너무 조용하다는 비판을 받잖아요. 그레타 툰베리 작년 타임즈 올해 인물. 그 예를 들면 지금 서구에서는 10대들까지 막 학교를 막 학교 파업하고 총파업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좀 우리가 이제 양극화라는 민생 문제도 심각하고 또 자유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 같은 그런 적폐 세력들의 장난이 너무 심하니까 사실 그런 미래 의제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과거의 발목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미래통합당, 미래통곡당, 미래통닭당. 네. 미래한국당. 여기 완전히 이번에 청산해버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거기는 계속 뭐 탈원전 갖고 시비 걸고. 뭐 아직도 그렇다. 아직도 탈원전 갖고. 이념적으로 낡은 세력이. 에너지 가격 네. 비싸졌다라고 계속 여전히 얘기하고 다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네. 가짜뉴스. 지금 탈원전 아직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만 일부에 맞고 원자력 발전은 더 늘어났다는 오히려 거죠. 오히려 더 지었잖아요. 그 시기제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그 가짜뉴스. 그놈들의 가짜뉴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책으로 원자력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시점이 네. 2083년입니다. 그런데 네. 예를 들면 독일은 2022년, 대만은 2025년, 미국은 2050년 이렇게 원자력이 다 사라집니다. 네. 예를 들면 2022년이나 2025년에 원자력을 아예 철폐하면 그러면은 탈원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네. 우리나라는 가장 늦게 이렇게 하는 2083년에 원전이 네. 사라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부드럽고 천천히 가는 오히려 전 세계의 눈으로 보면 한국 왜 이렇게 느려? 그렇죠. 이 위급한 시기에 네. 2030년 10년도 안 남았다. 네. 기후 위기 대응하려면 네. 시간이 이런 시기에 어떻게 보면 너무 천천히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탈원전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존에 짓기로 한 합의된 원전은 더 짓거든요. 그래서 예.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원전이 더 늘어납니다. 2025년까지는 맞아요. 원전이 27기까지, 22기에서 27기까지 예. 더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인데 소위 이제 원전 카르텔, 네. 화석연료 카르텔에서는 원전 마피아들, 네. 그렇죠. 미래통합당도 꼭 끼었잖아요. 네. 미래통합당 네. 이놈들까지도 네.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안 소장님 말씀처럼 네. 너무 낡은 분들이 이미 경쟁력을 잃어버린 산업과 경제를 가지고 세계 시장에 대응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누가 보듯 한국의 산업을 경제를 침몰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앞으로 그 모든 세계의 세계 산업 경제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재생에너지 경쟁력에서 나오거든요. 예. 당장 내년부터 EU에서는 탄소 국경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한 2025년 경부터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만든 제품이 아니면 수출입 자체가 원천 봉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만들지 않으면은 산업 자체가 유지가 안 되고 수출을 못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처럼 수출입으로 또 대외 의존도가 높은 네.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나라에서 만약에 수출을 못 하게 되면 그 나라 망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네. 딴지를 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분들은 뭐 본인들이 이권과 관련이 없으면은 항상 딴지를 걸기 때문에 앞으로 맞습니다. 나아가야 될 길인 거는 네.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후보님 네. 길게 말씀하니 잠깐 쉬시면서요. 네. 저는 이 미래통합당, 미래통곡당 이 세력들이 모든 면에서 너무 낡고 삐뚤어지고 너무 퇴행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부도덕합니다. 오늘 또 차명진 후보 보셨죠? 네. 부천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차마 우리 방송에 소개할 수 없는. 정말.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경기도 부천시의 김상희 민원본인과 토론한 과정에서 또다시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도왔던 자원봉사자들을 능멸하고 모욕하는 네. 가짜뉴스를 또 그런 말은 그냥 그런 말은 술 취해서 친구들끼리 술 먹는 자리에서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그만큼 감수성이나 이러한 이해하려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근데 진짜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불행이라고 해야 되나 바로 또 제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이 미래통합당 세력이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렇죠. 가짜뉴스에 예.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말한 사람들은 잘리고 말 안 하는 사람들은 지금 후보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자르려면 전부 다 커밍아웃해서 자신들 그런 폐륜적인 사고
부도덕하고 반국민적인 사고를 커밍아웃해서 다 잘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얼마 안 남을 거예요, 실제로. 얼마 안 남을 거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제일 잘릴 사람은 여기 이분이죠, 이분. 여기 이분. 아 예, 요거 네. 요것도 한번 또 들어. 네. 요 재밌는 게 이분이죠. 잠시 정식은 좀. 네. 갑자기 이분이 이수진 판사님을 고발을 했어요. 어제도 저희가 나경원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를 선관위에 모두 모아서 자기의 비리가 다 사실로 확인이 됐는데도 모두 허위로 밝혀졌던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다음 MBC의 보도가 다 근거가 있는 보도들인데 다 가짜뉴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나경원을 고발해서 민주당 공간위원장이 됐다는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나경원 고발과 민당 공간위원은 아무 상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연관관계가 전혀 없죠. 공간위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공간위원장이 됐대요. 언론 인터뷰 그렇게까지 거짓말한 거예요.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 못한 거죠. 그래서 예, 다 지금 그런 고발했는데 이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오늘 이수진 후보를 고발한 거예요. 왜요? 사법부에서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문제제기 한 사람인데 그게 거짓말이다라고. 검찰에 공소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모든 피해자가 검찰에 공소장이 다 명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이수진 후보를 고발을 했더라고요. 기가 막힌 사람인데. 정말 상상을 아무튼,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동작 꼭 연락하셔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낙선시켜드릴 사람이죠. 근데 저는 그 후보의 망언도 너무 기가 막혔어요. 김대호 후보. 아유. 두 가지 망언을 연속해서 했죠. 3040 세대는 무지하다. 무지하 착각, 거대한 무지하 착각. 제가 당사자로서. 3040의 당사자로서. 40. 우리 후보님은 참나. 이제. 50년. 무지해서 죄송합니다. 똑똑해서 졸지했어요. 얼마 전까지 40이셨으니까 그런 망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님? 시원하게 한번 한마디 해주십시오. 일단 안타깝죠. 왜냐하면 사실은 정치는 이제 국민의 삶을 사실 최적화시키고 바람직하게 이끌어가야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을 이제 공천하는 당이나 또 그런 분들을 이렇게 후보로 내세우는 그리고 자기도 그런 후보라고 이렇게 뛰는 이런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행 우리나라의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분들이 나설 수 있는 이 풍토를 바꾸는 거는 결국은 정말로 민생을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 즉 다시 말해서 촛불 혁명 이후에 주권자 국민 시대에 걸맞는 정치인들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 네. 근데 그분들은 여전히 70, 80년대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 않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사고.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분들은 정말 아직도 박정희 이승만 그 산업화 초기 시대의 모든 개념과 관념이 매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3040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허리입니다. 허리 역할을 하고 가장 경제적으로도 도움 주고 세금도 가장 많이 내고 있어요. 무슨 소리 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지하다. 아, 우리 임세은 MC 화나니까 당사자예요. 당사자. 화나니까 무섭네요. 네? 제가 세금 얼마 내는지 한번 깔까요? 저기 죄송합니다. 굉장히 원래 이제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인데 거기에 분노가 탑재되니까 네. 더 매력이 뿜뿜 발산됐거든요.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3040이 가장 활기차게 한국 경제 네. 한국 사회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네, 육아를 하고 네, 있고 육아 아이들 낳아서 네. 정말 육아 그럼,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네. 있는 정치 참여도 네.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도 불구하고 월급은 네. 많이 안 올라서 속상해 네, 있는 분들 속상하고. 이분들을 위로해주고 응원해주지 못할 망정 네. 아 어떻게 당연히 생각 있는 사람들이니까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아마 냉랭하게 됐나 보죠 그렇죠. 그것이 열받아가지고 네. 본인이 3040이 거대한 무지와 네. 착각? 야, 국민을 평소에 얼마나 우습게 알았는지. 네. 여러분, 이게 미래통합당, 미래통국당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널리 알리시자고요. 네. 네. 저 주변에 계신 3040에 계신, 뭐, 당사자이시기도 하겠지만, 널리 알리셔야 됩니다. 널리. 저 그 다음에 키 작은 사람으로서. 네. 환경문제 때문에 또 너무 열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 40cm 되는 투표용지 때문에 키 작은 사람은 들지도 그치. 못한다라는. 이런! 신체 비하 아닙니까? 신체 비하에. 키 작은 사람들, 전기 키 작은 사람들을 모두 열받게 만들고 우울의 일패를 안겼고요. 아니, 키 크고 작은 기준이 뭐야, 그리고? 그리고 거짓말이잖아요. 네. 아니, 세상에 키가 작은 성인다더라도 40cm 그 가벼운 종이를, 그러니까 정당이 더 많아서. 우리 딸도 들겠다, 우리 정당이 딸도 더 많아서 헷갈릴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어요. 저희가 네. 갑자기 너그럽게 사는 이야기를 들려고 하잖아요. 이낙연 선대위원장님 말씀처럼.
누군가를 가급적이면 우리 정우씨 후보도 이제 불교의 자비와 사랑이 넘치고 오셨으니까 저 염화색의 미소가 느껴지잖아요. 얼굴에도. 네. 근데 가급적 안 미워려고 저도 노력하거든요. 네. 저도 미워하는 사람은 나경원 씨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네. 저 나경원 씨만 미워하는데 한교환 씨가 그런 말을 하니까 아니 정말 너무 열받더라고요. 세상에 키작은 네. 사람들을 그렇게 능멸하고 네. 모욕해도 되는 건지. 그다음에 네. 거짓말로 그렇죠. 투표용지와 무슨 가벼운 건데 그걸 못 든다고. 아유, 그냥 오바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김대호 후보인가요? 제명됨? 예. 그분은 또 노인이 되면 다 장애인이 된다고? 뭐 그런 또 노인 폄하성 예. 발언을 했어요. 만약에 저는 언론한테도 묻고 싶어요. 민주당의 모 후보가 3040 무지하다. 노인이 되면 장애인 된다라고 말했으면 몇 날 며칠 방송이고 신문에서 다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조중동문은 지금도 개그풍문이고 지금도 나올 거예요. 아마 선거 날 아침까지 나올 거예요. 그걸로. 네. 근데 한 번 나오고 그 발언이 이미 우리가 다 인지하기도 전에 없어졌어요. 이 언론도 좀 반성하십시오. 적당히 균형을 맞춰 주든가 해야지. 적당히 하셔야죠, 진짜 언론도. 그 저 주원님 네. 그거 생각나시죠? 네. 네. 열린우당 선거 때 2004년 총선 때 네. 네. 그 정동영 네. 그 당시 의장님의 네. 네. 발언. 네. 사실 그 맥락은 정확히는 이거잖아요. 네. 어르신들은 살아갈 날이 많지가 않다. 청년은 살아 엄청 많이 있으니까. 네. 네. 오히려 투표의 절박성으로 보면 어르신들보다는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청년들이 대거 투표에 나와야 된다는 취지로 한 건데 그렇죠. 다만 그 표현 중에 부적절하게 네. 어르신들은 투표 안 오도 된다 이런 표현이 이제 불편이 나왔는데 그때 그걸로 선거를 그걸로 조중동문이 얼마나 그럼요. 그것 때문에 사실 말아 먹었죠. 네, 그걸로 네. 많은 저기 네. 그 어르신들 표가 엄청난 압승이 다. 예상됐는데 일부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그렇죠. 기억나시죠, 후보님? 그럼요, 네. 기억나죠. 이 언론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언론 문제도 정치 이렇게 뛰어드시니까 언론 한 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 느껴지시죠, 실제로. 그렇죠. 네.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막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지적도 있을 네네. 수 있는데 네네. 필요 이상의 공격을 받고 후보자들 흔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제 그 21대 국회가 사실은 기후 국회, 기후 위기에 대한 전 인류와 함께하는 기후 국회 겸 재생에너지 국회가 돼야 된다. 첫 번째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좀 기득권과 특권, 특히 이제 기득권 특권의 최정점에 서 있는 게 저는 검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검찰 개혁. 네. 세 번째로 언론 개혁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비틀어지고 하면은 결국은 정치도 다 비틀어지고 네. 국민의 삶 자체가 왜곡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언론이 바르게 형성되고 굴러가야 되는데 그것을 교묘하게 비틀고 계속 재생산하는 이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패습에 동조하고 있는 언론 쪽이 굉장히 많다. 어떻게 네. 보면 언론사라기보다는 정치 단체라 그럴까? 예. 언론사 그런 역할을 하는 측면이 크다. 그런 언론들은 미래통합당의 어떤 네네. 앞잡이 언론 스피커 같은 이런 느낌 네. 검찰과 미래통합당 그렇죠. 검찰과 미래통합당 이렇게 기득권 세력이랑 딱 짜가지고 그렇죠. 네. 채널 A만 나중에 그렇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네. 광고 뜯어내고 이제 그러려고 네. 그런 네. 세상을 바라는 것 같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네. 언론 개혁 기득권의 최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검찰 개혁 그리고 전 인류의 위기인 이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경제 국회 이 세 가지 부분이 21대 국회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네. 그것이 바로 촛불 정신 촛불 혁명의 정신인 주권자 국민 시대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갖추게 되는 중요한 기반이지 않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아니 네, 고맙습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하고 네. 이렇게 좋은 네. 철학과 좋은 품성을 가진 후보님. 후보님들이 어느 당이 있겠어요? 더불어민주당의 네. 형제자매인 더불어시민당에 계시죠. 더불어시민당입니다. 일편단심 오매불마. 저희가 네. 지난주에 후보도 봤지만 이래서 이렇게 보면 다 각 분야의 대표성과 전문성 그리고 각 그 인생의 스토리가 다 네. 묻어나신 분들이 정말 다 골고루 비례대표에 계세요. 네. 어느 한 분도 빼놓을 수 없으실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비례대표 제도에 네. 네. 취지에 걸맞는 분들이에요. 걸맞는 분들이 얼마 전에 스타타파 TV 방송에 나왔던 기호 4번 이동주 후보 네. 제 친구잖아요. 제 친구에서가 아니라 정말 그분도 그 친구 그분도
인천에서부터 학생운동, 사회운동, 민생살리기운동, 그 다음 직접 중소상공인 살리기운동에 네. 뛰어들어가지고 네. 지금 중소상공인 최고 전문가 되어 있거든요. 아, 제일 중요하죠. 4번까지 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4번에서부터 26번 우리 정우식 후보님까지 네. 이왕이면 30번까지 다. 30번까지. 26번까지 되려면 혹시 몇 프로 지지가 나와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 조금 못 미친 한 50% 정도. 50%. 아, 네. 50%.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55%까지 가시는데. 50%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뭐 다른 데 빠지더라도 50%는 꼭 이 대통령 지지율이 그대로 왔으면 1번, 5번 좋겠습니다. 특자 이런 캠페인이 네, 되면. 예, 예. 그러면 우리 또 우리 권지웅 우리부터 시작해서 예. 우리 후보님까지. 딱 되면은 아, 너무 아름다울 것 같네요. 네. 오늘 그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네, 아무튼 네. 정말 더불어시민당에 좋은 후보님들이 너무나 많다는 너무 거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호소드리고 네.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널리 알리고 있는 거 아는데요. 더 널리 알렸으면 좋겠고요. 남은 시간 동안은 요 배달의 문제 갑자기 후보님도 관심 같이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아니, 같아요. 아니 어떻게 보셨어요? 이 배달의 문제 갑자기 수수료를 개편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중소상공인 입장에는 난리가 났는데 그쵸, 또 이 네. 위기에 또 갑자기 바뀌는 것도 그때 그러셨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 적 시절 모른다라고 그런 말 하잖아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그래도 새로운 어떤 경제 문화, 사업 문화를 열심히 만들어갔던 그렇죠. 건 처음에 5명이 시작했다면서 예, 사실이잖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벤처 신화, 그렇죠. 유니콘의 신화를 일궈냈던 건 사실인데 이게 뭐 4조 6천억인가요? 네. 독일계 기업에 넘어가면서 네. 무슨 이제 배민이 무슨 본전 생각이 났는지 네. 갑자기 뭐 다섯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네. 사실은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그 전부터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될 것인데 네. 이제 돈을 더 벌겠다라는 솔직히 보면 이러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올리겠습니다. 이러면은 그나마 정직하죠. 근데 누가 보더라도 그 속심이 드러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섯 가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면서 네. 하니까 더 국민들이 그렇죠. 분노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방편이 있겠지만 일단 초심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올챙이적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저는 이제 재생에너지 업계에서 거기에는 한화, 현대와 LG와 같은 대기업부터 조그만 중소기업까지 저는 재생에너지 기업들부터 대중소 동반 성장 시스템을 동반 성장 네, 상생 같이 하자 상생 발전하자 이거를 항상 주장하고 있는데 배민이 이 소상공인들하고 배민과 그리고 소비자들하고 같이 함께 동반 성장하는 이런 좀 깊이 있는 철학에 기반한 정책들을 요금 정책을 내왔으면 좋겠다. 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더불어시민당이 제일 먼저 발빠르게 대응하더라고요. 네, 중소상공인 네. 전문가, 네. 경제분야 전문가, 네, 그 최병 교수님도 계시고 이동주 후보님, 이번 또 중소기업 중앙에 주신 네, 김경만, 네. 김경만 다 나서가지고 중소상공인들이 오히려 이거 완전 중간에서 일종의 착취해가는 거다. 네. 그 세게 맞서는 거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후보님, 우리 임세은 MC가 경제 전문가예요. 경제 전문가인데. 아, 그렇습니까? 그 네. 경제 전문가답게 네. 한 치킨집이 치킨 한 마리 2만 원짜리 팔면 네. 수수료를 얼마나 떼가 버리는지를 조사해 오셨어요. 한번 네. 설명 한번 해주시죠. 2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 팔면? 2만 원짜리 치킨 네. 한 마리 팔면 중간에 이제 앱 결제 대행이나 수수료만 해서 약 2천 원. 그러면 10분의 1이 그걸로 그냥. 네. 근데 원래는 한 4천 원 정도가 업주, 그, 업주한테 이익이 남아야 그렇죠. 되는데 그래야 먹고 살 수가 그 있는데 앱 수수료만으로도 한 2천원가량이 떼이니까 반 정도가 이미 수수료로 나가는 거죠. 영업이익의 절반을 네. 배달앱을 가져가 버린다. 왜냐하면 그 2만원에서 치킨값 그 다음에 생닭 그 다음에 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무, 그렇죠. 뭐, 콜라값 여기에 원래 만 얼마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원래 치킨이 많이 남는 업종이 아닌데 네. 그래서 옛날에 한 4천원 정도 남았대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가족들 먹고 살았는데 네. 지금은 그 보내주신 걸 보면 네, 정말 놀랍더라고요. 보면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배달 저는 저도 제가 가끔 이런 그 배달 앱을 쓰는데 배달료가 손님이 내거든요.
2,000원에 3,000원을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이게 이걸로 운영이 되는 줄 알았어요. 이 배달 앱이. 그래서 저는 이 그냥 일반 소매 업종에는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떼는지 몰랐거든요. 그렇죠.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업종에서 수수료만으로 영업 이익의 반을 가져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또 이제 경제학 쪽으로 좀 얘기를 하면 제가 죄송한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배우고 있는 최백은 교수님 앞에 계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드리기가 굉장히 괜찮아요. 최백은 교수님도 임세훈 MC를 존경한대요. 민망합니다. 수제자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최백은 교수님 저는 이제 버린 것 같고요. 네. 임세훈 교수님을 수제자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수제자를 받아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고 막나가니까 저는 버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영광인데 어쨌든 이 배달 앱이 기초가 빅데이터. 라는 걸 이용을 한 거잖아요. 네. 그동안 그 고객들이 그동안 어떤 음식을 많이 먹었고 어느 곳에 주소가 있고 어느 업종에 많이 시켰고 이제 이런 걸 기반으로 데이터가 돼 있는데 지금 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이 우리 배달 이 앱이라고 하는 요 플랫폼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요. 그 이 배달의 민족을 샀던 딜리버리 히어로인 요기요가 한 40% 독일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달통 이런 데랑 거기도 뭐, 딜리버리 효율로 네, 그게 10% 와. 근데 그 나머지가 이제 나머지 차지라고 있어요. 사실상 완벽한 독점 시장처럼 되어 있거든요. 완전 독점입니다. 완전 독점. 이거야말로 소위 말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장 극대화된 이 플랫폼 비즈니스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 신 케인즈 학파인 노벨 경제학자의 스티글리치라는 경제학자가 조지 스티글리치 시카고대 교수님 아닌가요? 아니, 이런 얘기 또 민망해지겠어. 야, 아니요 너무 멋있는 분이죠. 노벨 경제학상 받았잖아요. 그분이 스티글리치 교수님 같이 이제 신케인즈 학파로서 같이 하시는 분이 이 불평등의 원인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이 사회적으로 이 재원의 불평등 그리고 적절한 자원 배분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 플랫폼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런 배달 앱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완벽하게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런 비즈니스라고 여겨지고 그러네요. 그게 더 이 불평등은 어디서 또 오겠습니까? 이 정보의 약자인 우리 소상공인들 수수료를 뺏길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한테밖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뭐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 또 뭐 서울 박원순 시장도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공 배달 앱을 만들겠다. 군산의 배달의 명수. 네. 맞아요. 옛날 군산 상구가 역전의 명수였어. 배달의 명수. 이런 걸 하겠다고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달 이 뭐냐 배민에서 이제 뜨끔한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더 중소상공인을 위한 수수료 체계를 점검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또 이만큼 경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게 이 그냥 일반 사기업에서도 각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완전 독점 시장에서는 경쟁자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럼요. 시장에 경쟁자가 없다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그걸 강제로 이용하게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차피 그렇죠. 선택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군산 시민들은 배달의 명수도 선택할 수 있고 배달 때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적당한 선에 경쟁하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대안 하나 제시하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3-4%까지 받았고 너무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힘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소에서 100만 원을 결제하면 3-4만을 떼가버리는 거예요. 수수료로요. 근데 자동차 정비소는 사실 부품값 이렇게 가져온 거고 실제 공임은 10만 원 정도 되니까 똑같아요. 네네. 그래서 공임에서 인금 그 영업이익이 실제로 한 5만 원, 6만 원 남는 건데 3-4만 원 시카드 가맹점 떼가니까 얼마나 눈물 났겠어.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한 게 2019년 1월 달에 시카드 수를 대폭 인하했는데 저 오늘 이렇게 갖고 왔어요.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잖아요. 제가 나름 전문가입니다. 여기 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를 상한제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매출이 10억에 30억 이하는 1.6% 이상을 못 받아요. 5억에 10억은 1.4% 이상 못 받고 3억 5억은 1.3% 3억은 미만의 0.8% 이하만 받게 해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우대 수수료 제도라는 명목을 도입해가지고 일정이 그 이상 못 받게. 그러니까 중간에서 제주는 고민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가 버린다. 이걸 일종의 중간 수탈을 못하게 딱 해놓은 거예요. 통행세를 못 받게 딱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받지 말한 게 아니라 그쵸. 적당히 받으라는 거죠. 적당히 받아요. 지금 이번에 5.8% 거기에 부가세 하면 6.38%인데 너무 과합니다. 너무 그렇죠. 많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수수료도 지금 1%대로 다 떨어졌거든요. 아, 그래서 저도 배달 수수료는 공공 앱하고 경쟁하는 구조로 가되 3% 이하 정도로 상한제를 둬서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카드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피부적으로 사실 네. 많이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모든 생계를 우리 마누님한테 맡겨놓고 예. 사실 4대 보험에 기반한 월급 봉투를 갖다 주는 사실은 이제 태양광산업협회에 근무하면서인데 그 전에 잠깐 제가 인사동 쪽에서 건강밥상 공동체 풍류사랑이라고 식당을 잠깐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또 식당 경험까지.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안 소장님이 말씀하신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의 어떤 효과, 그것이 네. 어떤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에게 네. 얼마나 큰 부분인지 제가 네. 잘 알고 있고요. 근데 배민이 부가세까지 해서 네. 6.3 예. 네. 이거면 6.38%요. 너무한 거죠. 너무 이렇게 하면 저는 어쨌든 독점은 필연적으로 불공정 경제를 나올 수밖에 맞습니다. 없고 구조적으로 네.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지자체도 나서야 되지만 사실은 네. 정부가 공정 경제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이 독점 기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 대안을 세우고 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법으로 부분은 네. 명확히 해서 그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21대에는 그런 법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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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우리 후보님 그 청년 시절부터 네. 또 그다음 불교 단체에서 복무하던 시절, 그 다음에 태양광. 네. 그래서 별명 오늘 지어줬다고 댓글에 칭찬받았어요. 네. 솔라킹. 솔라킹. 제가 써니킹이라고 한 것을 좀 더 네. 정확한 표현으로 솔라킹. 맞습니다. 네. 야, 우리 임세선 MC 정말 되는. 네. 솔라입니다. 솔라킹. 네. 솔라맨이야. 솔라킹. 네. 자, 임세선 MC님 이제 네. 마무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최근 네, 교수님. 저희 기다리고 계시고 또 저희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저희가 또 오늘 이 나경원 12차 고발은 또 다음 주로 다음 미뤄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어쨌든 저희가 다음 주, 바로 다음 주 수요일이 네. 투표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어차피 나경원 그 의원 고발은 계속 이어질 거니까 또 다음 시간에도 네.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고 이제 연륜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지금 뭐 이 배민 문제라던가 이런 자영업자 수수료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플랫폼 여기서 종사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라이더라고 하죠. 이분들에 대한 좀 고민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당이 어딘지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당에서 미래를 위해 또 미래 산업을 위해 또 지금 약자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이 어딘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15일이죠. 15일 지역구는 1번 육편난심 오매불망 네. 네. 더불어 함께 사는 대한민국 만들어가는 더불어민주당과 또 더불어시민당 네, 우리 21대 국회에서는 이렇게 우리 서민과 약자를 위한 이 법이 많이 만들어져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또 한 걸음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보다 약간 조금 오버가 됐는데요. 그래도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벌써 저희가 꿈에 그리고 오매불망하던 일편단심 네, 오매불망 네, 오매불망하던 총선 승리 네, 오직 맞습니다. 오직 오로지 네. 후보님 마지막 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그래서 저희 MC들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후보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오직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갈 정당은 오로지 더불어 시민당입니다.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박수.